대로 한 병만 주세요. 네, 충정로 수연에서 한 끼를 시작합니다. 먼저 수육이고요. 간장에 찍어 먹는 맛이 맵쌀 것 같은데. 너 한 잔, 나 한 잔. 예, 저 한 잔 하기에 좋은. 아, 이번엔 좀 비계가 많은 수육인데요. 역시 간장에 찍어 먹겠습니다. 그쪽이 훨씬 부드럽지? 정말 예, 훨씬 부드럽고 좋은데요? 나도. 난 담백한 것 같고. 다시 한번 먹겠습니다. 날도 꽤 나. 그 소고기 순살만 있는 거고요. 잡내 하나 없이 담백하고 맛있네요. 아, 이번엔 수연에서 묵사발을 먹어보겠습니다. 아, 묵하고 김치하고 김가루하고 그리고 야채까지. 네. 아, 맛있어 보이는데. 아, 묵사발을 이렇게 수저로 크게 떠가지고 먹는 게 맛있죠. 김치가 묵은지여서 시원하고 맛있네요. 예, 이번엔 그 묵사발을 나물하고 먹겠는데요. 어, 나물이 참 맛있어 보이죠? 나물이 참기름하고 함께 엮여가지고 고소고소합니다. 자체도 맛있으면 간 거하고 같이 어울려서 먹는 것도 맛이 있을 거예요. 깻잎하고 깻잎 안에 넣어가지고 먹을 건데요. 오, 이 집 깻잎도 잘하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은요, 봄에 부추가 좋다는 거 아시죠? 부추하고 소고기 수육하고. 봄의 기운이 느껴지네. 제가 여러 가지 먹어봤는데, 그 수육은 역시 고기 그대로 먹는 게 제일 맛있네요. 이 담백함. 아, 이번에 그 안동국수인데요. 아, 이렇게 고기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고기도 많이 들어가 있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동국수가 참 시원하면서도 그냥 그 맛있네요. 아, 그리고 중요한 거는 국물 맛이죠. 국물 맛이 어떨지. 시원합니다. 예, 안동국수를 더 맛있게 먹기 위해서는 부추하고 예, 김치를 같이 넣고요. 이렇게 같이 먹으면 맛있어요. 맛있어. 이번에 깻잎을 넣어서 국수하고 같이 먹을 건데요. 네. 여러분, 국수를 먹는 이유는 장수하기 위해서 우리 선조들이 익힌 국수를 먹는 거였죠? 아, 마지막으로 국물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시원하면서도 담백하고 좋다.